워스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 되겠습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이 곡은 마치 영화 한 편을 보는 것 같은 서사가 느껴지는 곡입니다. 그래서 곡이 굉장히 웅장해요. 기승전결이 있고. 뭔가 뮤지컬 같은 느낌도 있다 이겁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얼마 전에 제가 리액션 비디오를 올렸던 송화와 만다의 몬순, 그 곡 기억하시죠? 뮤직비디오가 올라왔습니다. 이번 시간에 이 몬순을 보려고 하는데, 반다는 그 자신의 등장을 이 몬순이라는 단어로 가사를 보면은 좀 거기에 투영해서 자신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디오를 아까 촬영하기 전에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보자 해서 봤는데, 아 요즘 바람이에서 업로드되는 뮤직비디오들은 영화 같습니다. 그냥 영화예요. 뮤직비디오 이상의 어떤 뭔가 예술적인 작품 같은 그런 느낌을 연상케 하는 연출들을 하고 있어서 아 진짜 고급스러운 느낌도 많이 듭니다. 게다가 반다가 출연하는 뮤직비디오에는 약간 전통적인 크메르 문화 같은 것들도 좀 들어있는 그런 느낌도 있어요. 어찌됐든 이 성화 반다가 몬순이라는 이 대작을 만들어냈듯이 비디오를 한번 찬찬히 뜯어보면서 제 생각을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화와 반다의 몬순 지금부터 보죠. Yo, okay, let's get into it. 옆 ye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허허. 이 현악기 같은 게 뭐라 그럴까? 뮤지컬이 시작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연상케 하죠? 야, 내가 지금 뮤직비디오를 보는 건가 영화를 보는 건가 헷갈려요. 그런 거 있잖아, 대작 격투 게임 오프닝 장면 보는 것 같아. 그런 느낌도 있어요. 오호. 왜 철권 같은 거 있잖아. 야. 뭔가 이 청년이 꿈을 위해서 자신을 수련하고 단련하는 약간 그런 컨셉인 것 같아. 하하하. 와, 진짜 멋있다. 와, 아니 무슨 힙합을 넘어서 이거를 뭔가 단어로 형언할 수 없는 그런 음악들을 만들어가는 것 같아. 뮤직비디오를 보니까 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와, 어우. 아, 나에게 시간을 달라. 나는 더 수련을 해서 더 멋있는 사람으로 거듭나겠다.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 잠깐만. 이게 드릴이잖아요. 드릴인데 뮤직비디오는 또 크메르 로컬 바이브가 또 느껴지고, 아, 굉장히 좀 색다른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오. 오. 저는 이 곡에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자신의 성공이 곧 이 크메르 랩 게임의 약간 역사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죠. 이 곡의 바이브가 반다가 약간 표현하는 게 그런 느낌인 것 같아. 야.
진짜 난 왜 이 비디오와 반다에게서 카니가 보이지? 봤죠? 게임 체인저라고 얘기한 거. 이거 보면 반다는 또 다른 레벨로 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아. 뭔가 뮤직비디오에서 자신의 어떤 성공에 대한 서사를 담았어. 이 청년이 이 박싱 대회에 이제 나가서 이제 승리하는 그 과정, 그러니까 자신이 훈련하면서 고군분투하면서 승리를 이끌어내는 과정을 약간 반다는 여기에 이제 자신의 음악적 성공을 비유하는 것 같아. 지금은 이제 정상의 자리에 올라갔다 이거구나. 몬순, 우리가 we are raining. 무슨 말인지 알죠? 반다의 시대가 왔다 이거야. 오. 저 박싱이라는 저 드링크는 에너지 드링크 같은 거겠죠? 야, 성공한 뒤에 삶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냥 저는 이 곡 들으니까 반다가 여러분들의 랩 게임에 진짜 헤비웨이 챔피언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 챔프 같아. 진짜 와, 가사 진짜 멋있다.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성공을 굉장히 싫어하고 증오하는 애들한테,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생각들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성공하지 않고 헤이터들한테 얘기하는 것과 진짜 빅맨이 되고 나서 얘기하는 거의 그 무게감은 정말 다릅니다. 그러니까 나는 뭐 조건이나 이런 것들도 좋지도 않고 뭐 잘생기지도 않았는데 나는 이렇게 노력해서 성공을 했으니까 넌 나의 커리어를 따라올 수 없고 넌 나를 비판할 수가 없어, 약간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아, 저는 이 비트에 좀 재밌는 부분이 뭐냐면 이 드릴이라는 굉장히 남성적인 비트에 그 현악기 같은 그런 멜로디가 들어가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기존에 알고 있던 드릴의 색채와는 좀 더 다른 느낌이에요. 와, 이런 춤 추고 그 즐기는 그 드릴 뮤직비디오의 느낌과는 달라 진짜. 와, 영화를 만들어버리네. 서사를 만들어버리고 하이브리드적인 감성까지 더해진. 와, 뮤직비디오가 제가 이 몬순이라는 곡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굉장히 입체적으로 만들어주는 느낌인 것 같아서 보면서도 진짜 좀 충격을 많이 받는 느낌이랄까. 사실 음악 만들었을 때도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비디오를 보니까 더 그게 오는 것 같아. 어찌됐든 반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 생각인데 너의 뭐 환경이나 어떤 사정들을 안 좋은 일 그런 것들을 탓하지 말고 현재 상황에서 hustle real hard 하면은 정상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고 성공을 할 수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나는 이렇게 험난한 난 이렇게 힘든 일을 겪고 나서 성공을 했는데 니네는
나를 싫어하는 놈들이 니네는 얼마만큼 노력을 해봤냐 약간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있고 안다의 가사는 여기에 출연하는 이 벅서로 분한 이 배우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성공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막 아까 장면에 보면 뭔가 공구들을 만지면서 뭔가 일도 하면서 이제 틈틈이 벅서로서의 어떤 꿈도 꼭 꿔가면서 고군분투하는 게 나오잖아요. 이게 허슬이지. 그리고 또 하나 놀란 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일반적인 드릴 음악의 진행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막 현악기 같은 것도 들어가고 뭔가 드릴이라고 하지만 생소한 드릴 같아요. 카니 웨스트 같은 아티스트들의 그 어떤 장르라고 표현하기 힘든 약간 하이브리드적인 감성까지 여기에 막 더해지니까 멋있는 서사가 있는 음악이 완성이 됐고 뮤지컬 같은 느낌도 들게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냥 저는 이 비디오가 단순히 뮤직비디오라기보다는 하나의 예술작품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었다는 말이죠. 영상미가 너무 요즘에 좋은 비디오들을 많이 뽑아내다 보니까 참 이게 반다의 어떤 음악적인 창의력이 뮤직비디오까지 이렇게 구현되는 것 같아서 놀랐어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